네, 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BGN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전력 수요가 높은 여름철에 적정 실내 온도인 26도를 지키기 위한 캠페인으로 에너지 절약 행동 변화를 강조하는 온도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현대건설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우수한 혁신 스타트업 15곳을 선정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들에게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 사업화 기회 제공 및 후속 지원, 투자 검토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국타이어가 미국과 영국에서 발표한 세계 최고 지속가능 선도기업 및 아시아태평양 환경 선도기업에 연이어 선정됐습니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성과 지표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관련 항목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얻어서 ESG 경쟁력을 입증받았습니다. 스테인리스 특수강 생산업체인 세아창원특수강이 미국 텍사스에 생산시설을 짓습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세아의 이번 투자로 신규 일자리 100개가 생산 것으로 예상되며 텍사스주는 세아에 91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2024 파리올림픽 결단식에서 국가대표 선수단을 위한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격려금은 2024 파리올림픽을 위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BGN이었습니다.